아니,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내시겠다고요? 아휴, 아니, 정말 망신스럽게 만천하에 광고 낼 일이 있습니까?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. 그냥 이대로 있으라고? 정 회장이 찾겠죠. 아직도 못 찾고 있잖아요. 못 찾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건지도 모르죠. 지금쯤 그 집에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. 우리가 어떻게 나오나 두고 보는 거겠죠. 엄마 사모님 만났을 때 펄쩍 뛰었다면서요. 정 회장 하는 짓거리를 봐선 저쪽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니까 성급하게 먼저 나서서 책잡힐 일할 필요가 없단 얘기입니다. 아드님은 진심으로 세기가 돌아오길 바라세요? 그 사람 없인 난못 산다니까. 그러시다면 우린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이 들은 얘기 무슨 뭐 확인도 못합니까? 없는 얘기 지어낸 것도 아니고. 뭐? 돈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? 생각할수록 괘씸해서만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지가 왜더큰 소리야? 엄마. 명심하세요. 경거망동하지 말고 참고 계세요. 엄마 너무한 거 알아? 뭐? 그 사람 나간 거다 엄마 때문이잖아. 우리 사이 이간질 시켰잖아. 이게 무슨 개벽다 같은 소리야? 생각해봐. 우리 마음 편하게 외식 한번한적 없었어. 엄마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된 거라고. 이, 못 다쳐? 엄마 솔직히 그 집에서 돈 받았을 때만 잘해줬잖아. 소용없어. 이제 안 속아. 저리. 아니 집앞 그릇도 못 챙겨서 그냥 죽자 그냥 챙겨주니까 왜 나한테 생지랄이야 저게? 아유 나온. 밥도 안 먹고 이모님 편찮으 시다고 누워 계시는데. 죽이라도 써요? 가슈? 밥 차려. 야,